드라마 풀하우스의 태국판이 인기리에 종영함에 따라 인천의 드라마 촬영지가 태국 팬들에게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한중문화관에서 오래오래 규방전이 열렸습니다. 국내 홍역 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비상입니다. 한국 인기 드라마 풀하우스의 태국판이 종영함에 따라 드라마 주요 촬영지가 관광지로 태국 팬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중구, 인천도시공사는 한태교류센터 및 한국관광공사와의 협력으로 태국 리메이크 드라마 풀하우스의 주인공을 비롯한 촬영팀과 언론인, 태국 팬 등 120여 명이 인천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어 참가자들은 첫날 비밥 공연 관람을 시작으로 둘째 날에는 송도 국제도시에서의 초콜릿 만들기 체험 후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을 방문하고 월미문화관에서 비빔밥 만들기 체험과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한 후 전통공원을 둘러보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리메이크 드라마 풀하우스는 총 16부작 중 8편이 한국에서 촬영돼 지난 1월 현지 방영됐으며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이번 드라마 촬영지 투어 상품이 구성됐습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태국 시장은 한국의 문화와 이벤트적 매력을 바탕으로 한 관광 상품을 가장 선호하는 시장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드라마 촬영지 투어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이라며 이번 촬영지 투어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및 인천 관광지를 포함한 상품 개발 및 지속적인 태국 관광 계획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한중문화관에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규방예술연구회 작품전 오래오래 규방전이 열렸습니다. 한국규방예술연구회는 자수, 바느질, 매듭 공예를 전문으로 하는 작가 7인이 옛것을 재현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규방예술연구회의 이번 전시는 안영순, 김혜욱 등 7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조선시대 규방 안악들의 바느질 솜씨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여기에는 침선, 바느질도 있고 매듭도 있고 자수도 있고 그리고 바느질을 응용한 그 액세서리도 있고 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보면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날 수 있는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조선시대 자유롭지 못했던 부녀자들의 유일한 교류의 장이었던 규방에서 정성을 담아 만든 생활용품이 현재 전통 규방 공예를 통해 예술작품과 문화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복, 조각보, 장신구를 비롯해 각종 생활소품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규방 공예는 오늘날 우리의 실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어 주부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올해 홍역 환자 발생 수가 작년의 두 배를 넘어서며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여행자들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이들의 병원 방문에 따른 병원 내 2차 전파와 학교 내 집단 생활을 통한 바이러스 노출 등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홍역이라고 하는 것은 홍역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숙주를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이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고열과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을 거의 동반하면서 아주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아주 전염력이 매우 강한 급성 감염병입니다. 보건당국은 우리나라에서 홍역이 크게 유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접종한 지 10년이 지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홍역이 집단 발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홍역 예방 백신은 두 번 맞아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두 차례 미만 접종한 경우를 가려내 올해 안에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예방 접종으로 인해 가지고 만 1세 때, 그 다음에 만 4세에서 6세 때
두 차례의 MMR 백신을 하는 것으로서 99% 평생 면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접종을 하지 못한 1세 미만의 아이들 혹은 4-6세 때 또 접종을 하지 못한 분들은 홍역 환자와 접촉을 했을 때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모자란 백신을 보충하거나 면역 글리오블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서 이 홍역을 예방하거나 혹은 홍역의 상태를 매우 경감할 수는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이 해외 여행객을 통해 유입되고 있는 만큼 홍역이 유행하는 지역으로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전에 예방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아이심포니아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중구문화회관에서 아이심 플러스 하우스 콘서트 6월의 향기 공연을 진행합니다. 주부들의 무료한 일상에 촉촉한 봄비 같은 공연으로 가족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뜻깊은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 오는 12일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연극 만화방 미숙이 공연이 열립니다. 접수는 지난달 29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마련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4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 공모전은 예산을 절약하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6월 25일까지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2014 상반기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가 문학경기장 동문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전국 우수 마을기업 200여 개소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영종 등 인천 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호텔 산업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 중구와 인천 경영자 총협회가 인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 호텔 종사원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추진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6월 1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9월 19일부터 16일간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수영, 양궁, 육상 등 총 36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